찍었어? 형 다 찍었어 이제. 동영상인 거지. 이제 동영상이야 이제. 조금 걸어 다니는데 뭐. 그죠, 그죠. 어? 이렇게 저기 했나? 문 열어. 문 열어. 아이고, 아이고. 주에 잠옷? 네. 왜 또 뭐 했는데? 아니, 저 샤워했어요 지금. 너 잠옷 줘? 큰가? 네. 자. 엄마 잠깐 어디 갔냐? 오 이거 말고 어떤 거? 아이고 아빠 엄마 이거 시중 들어주는 게 이게 이 동남아시아 여행이야? 어? 아 다음에는 이제 니네들 이제 알아서 다녀 이제. 어? 아빠 혼자 다녀야 되겠다 여행을. 아유 씨발. 이거 뭐 재미가 없네. 어? 재미가 없네. 에? 수영 했어? 수영? 저는 안 했어요. 어. 수능이도 안 했네. 수능이도 안 했네. 네, 연어도 봐줘. 응. 아, 짱놀뿐에도 이거. 어떤 거? 어? 그거, 응, 알아서 또 싸가야지 또. 다 못 먹으니까. 니네한테는 이제 나면 안 줘. 안 줘. 청소하러 왔다. 아니 청소 아니네. 어. 니네 오빠한테 오빠 해봐. 오빠. 네? 와 이 오빠들은 동생 여동생이 없어. 한국에서. 어? 그리고 오빠 소리를 거의 못 들어. 남자 학교만 다니잖아, 그지? 네. 여자 남자 여자 학교 다니면은 오빠라는 소리를 종일 듣는데. 남자만 학교 다니니까는 뭐 오빠 이런 얘기를 못 들어. 어? 집에서도 뭐 없잖아. 누가 오빠라고 불러주겠어. 헝아에는 많이 들어. 헝아 그지? 네. 어. 근데 오빠는 얘기는 전혀 못 들어. 오빠 한번 해봐. 오빠 이렇게. 네. 오빠 저. 너 오빠가 원했잖아. 오빠 있었으면은. 네. 아유 잘. 아, 하, 엄마가 애 좀 데리고 가겠냐? 엄마가 딸이 필요하니까 손녀 딸이 필요하니까 좀 데리고 가 니나를 좀 한국으로. 아유 아유 저기 왜 귀염둥이를 왜 데리고 가 왜 아주 살 빼러 아 살 빼러 한국에 보내는 거야. 어 동남아시아는 살찌니까 한국으로 특수 특수 훈련 하러 가는 거네. 한국으로 살 빼러. 너무 많이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 조금만 주지? 야, 살 빼고 가는데 많이 미겨갖고 되냐? 종일 저기 산만 태우지? 아침에 산 한 번, 해질 때 산 한 번. 준현아, 잘 가, 이제. 해주세요. 어, 이제 한국에 가서. 아니, 해주세요. 특수훈련 좀 받고 와. 먼저 해주세요. 그 병원에 가야 돼. 고쳐서 문제야. 못 고쳐. 아빠 그 뭘 고쳐주세요. 못 고쳐 그거. 아니, 병원에 보내. 아빠 핸드폰 주세요. 응? 아빠 핸드폰 지금 사진 찍겠는데? 아. 어? 왜? 응. 어머. 어. 야. 왜? 이거 갖고 저, 점심 먹고서 어저께 먹은 거 다. 아이고 또 뭘 또. 고맙습니다. 시장님 뭐 자꾸 지면 고맙습니다. 하고 다 받아. 뭘 주셔. 여기 쓰지도 못한 돈인데 그 돈. 아이 쓰지도 못한 돈. 여기서는 못 썼던 니네들이 알아서 써. 이거 45만 원이고. 아유 뭘 이렇게 줘. 이거 어? 점심 먹고. 아 부자야. 돈을 이렇게 계속 줘. 어? 어디 갔다 오면 돈 주면은 맨날 데리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네. 어? 45만 원. 오늘 여기 못 쓰니까 돌려주세요. 15만 원어치 먹었지. 15만 원어치 먹었지. 15만 원 주고. 할머니가 통이 커. 순현아. 어, 통이 크다는 거 뭐 알아? 무슨 뜻인 줄 알아? 잘 쓰신다는 얘기야. 어? 근데 그 길거리에서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코코넛도 안 드셔. 뭐 망고 주스 사준대도 안 먹는데. 어? 아, 잔소리 그 돈은 잘 줘. 잔소리 말고 이거 갖고 어?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 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요? 그럼 그 여기서 예. 못 쓰는 돈인데? 응? 못 쓰는 돈인데? 안 못 쓰는 게 뭐 니네들이 알아서 써. 알아서 어떻게 써? 못 쓰는데. 아빠야? 그 한국에서 쓰셔야 돼. 그 돈은. 아빠야. 45만 원이면 그 사람 돈 얼마예요? 거의 한 900만 동. 주세요. 주세요, 수장님.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아빠가 제일 600만 동 쳤어요. 야, 이거 1000원짜리 여기 팀 나도 안 되겠네? 돼요. 어? 돼? 돼? 아, 내가 다 놨어. 아니, 저쪽 방이 안 났잖아. 났어요, 거기. 났어? 밭으로 났어, 아까. 이거 갖고 이제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알았어요. 주식을 가져줘. 자, 수영이가 받아봐. 자. 주지 마. 아니, 갖고 있어. 너 갖고만 있어, 너. 갖고만 있어. 보관만 해. 나중에 다시 갖고 와. 아빠한테. 어, 저 자식. 이 자식 얼굴, 돈 받으면 얼굴이 좋아, 되게 좋아. 야, 수영이가 돈을 안 쓰니까 잘 모아. 야, 이 녀석은 돈을 잘 모아. 돈 모아서 뭐하냐? 뭐 커서 쓰려고요. 어, 그 커서 쓸 때까지 이제 모아놓는 거야 이게. 좋겠다. 돈은 모았다 어디다 쓰려고 그래? 커서 쓸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요. 어, 응? 여자친구한테 뭐 사줄 거야? 아니요. 안 사줘. 그럼 뭐하러? 자기가 그냥 사라고 해요. 자기가 그냥 사라고 해? 뭐야, 부모님한테 그냥 돈 드립니다. 어, 용돈 드리는 거네요. 새 용돈. 어, 세뱃돈 받아, 이제. 어, 태국 푸켓에서 세뱃돈이야, 이제. 어, 세뱃돈 주는 거야. 그냥 갖고 계세요. 푸켓에서 주는 세뱃돈이니까. 이게 5만원. 아주 비싼 5만원. 세뱃돈이야, 세뱃돈. 아니, 내가 줬잖아. 아니, 저번에는 언제 줘? 세뱃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 어우, 야, 이제. 어, 야. 야, 돈 주니까 저를 스스로 하네. 어, 야. 대단해. 아, 자. 아, 자. 야, 이거 제 돈이에요? 아니, 아빠 돈이야? 너 금고야, 보관하는 거야. 쓰지 말라고. 어? 아, 그럼 보관료는 줄게. 너 어디야? 응. 제가 배트맨 들었어요. 할머니 지금 이제 또 뺏겼어. 아, 아니야. 할머니. 니나 수녀니 세뱃돈. 할머니가 드렸잖아, 그지? 다시 재현을 하자. 할머니가 드는 세뱃돈이야. 자, 받아봐. 세뱃돈. 그치. 이런 거, 그치. 자, 이거는 니나 할머니가 주는 세뱃돈이야. 자, 받아봐. 빨리. 받았는데. 어, 받았는데. 어, 또 받는 거야. 어, 일어나서 받아야지, 시키자. 할머니한테 뭐 해? 어, 뽀뽀해드리고 그러지. 가주세요. 어, 아이고. 어, 이제, 어휴, 야, 봉투 하나만 줘도 저렇게 절을 하네. 어? 와. 근데? 야, 이렇게 뭐를 많이 주냐? 아니, 저 세련해도 좀 주세요. 아니야. 세련 주세요. 저 쓸 거예요. 어. 세련해도 좀 주세요. 세뱃돈 주니까는, 와, 확실해. 그러니까 애들이 절을 한다. 엄마요. 야, 여기 풍경이 그래. 어? 어, 누나 거. 어. 저번에 드렸던 거. 저번에 줬던 거. 다시 주는 거야. 어. 저 할머니 도착해서 세뱃돈 줬잖아. 그럼 다시 또 주는 거야. 아빠야. 줘주세요. 뭘 줘? 고추 세 줘. 고추 세 줘? 어, 나중에. 알았어. 아빠 나중에. 담아주세요. 어, 수영장에서 담아줘. 야,